안녕하세요. 직사TV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것 중에서 기아공차 관련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저도 기아공차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마다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는데 유튜브를 찾다 보면은 특히 미국 쪽에 유튜브가 많죠. 그래서 한결같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ASME, ISO도 있지만 확실히 이제 미국 쪽은 ASME 14.5 요거를 쓰죠. 얘가 이제 14.5 요걸 찾아보시면 이게 이제 1994년 표준이 있고 2009년 표준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PDF 찾아보시면은 요게 실제로는 ASME 사이트에서 이거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부분인데 인터넷에 이제 많이 오픈이 돼 있는 상태라서 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측정 표준에 대한 거죠. 측정 표준.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디멘셔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누적 공차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기아 공차에 대한 거는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떻게 한게 바로 올바른 치수 표현 방법이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놓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어떻다, 이런 게 있고, 요거는 뭐 이제 도면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표준 자체가 이제 정리가 잘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그래서 이게 이제 ASME 14.5 서티피케이션 요 치시면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 ASME GD&T Professional Certification. 얼마나 기아공차에 관한 거를 잘 해석하고 실제로 얘가 원하는 게 뭔지, 도면 그린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볼수 있는 그런 서티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테크놀로지스트가 있고 시니어 레벨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니어 레벨이 좀 어렵겠죠. 테크놀로지스트는 아무나 칠수 있는데 요 시니어 레벨은 이제 5년 동안 자기가 이제 GD&T를 사용하는 회사에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인터넷을 보니 왜냐면 저는 아직 안 땄거든요. 네, 인터넷을 보니까 요게 이제 ASME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추천인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 사람이 진짜 5년 이상 GD&T를 사용하는 그런 업무에 종사를 했느냐, 그거에 대한 확인 메일을 보낸다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추천서나 확인을 해주면은 그걸로 이제 경력 증명이 끝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기계 가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요거를 테크놀로지스트나 시니어를 요구를 하는 데가 많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시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시험 신청을 하면은 요게 무료가 아니라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이건 이제 그거고. 요건 이제 기관에 대한 거고, 이게 ASME에서 개인들한테 발급하는 서티피케이션은 요게 많이 없는데, ASME 14.5 GD&T 서티피케이션 요게 이제 몇안 되는 개인으로 발급해주는 자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이 네 가지 정도가 있죠. 94년 표준, 2009년 표준, 94년 표준, 2009년 표준인데
스케줄로지스트가 있고 시니어 레벨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제 지식이 모자라다는 거를 느끼고 시니어 레벨을 했다가 저 떨어질 것 같아서 테크놀로지스트 레벨을 제가 12월 달에 보기로 했는데, 요거를 이제 돈을 내면, 이제 뭐 신용카드나 이렇게 돈을 내면 이제 테스트 센터를 고를 수 있거든요. 테스트 센터를. 이게 대한민국의 서울에, 저기 서울에 한남동에 요 테스트 센터가 있습니다. 네, 테스트 센터가 있고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12월 달에 볼 건데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요거 저기 어디냐? 유데미인가요? 유데미에 보니까 연습 문제가 있어요. 예, 연습 문제가 있어요. ASME 14.5 서티피케이션 요거 연습 문제가 있어요. 책도 있고 테크놀로지 레벨 목업 테스트 있거든요. 와, 근데 저 이거 20점인가? 78점 넘어야. 아, 이런 얘기 대놓고 하면 너무 쪽팔리죠. 예. 그러니까는 요거에 이제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도면 그리는 방법, 그리고 치수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기아공차 뭐 프로파일에 대한 거몇 문항, 뭐 위치도에 대한 거몇 문항, 복합공차에 대한 거몇 문항. 그래서 그 문항별로 80% 이상 받아야지 그 문항 그 섹션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총 점수가 높아도 얘가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저기 품질 관련된 자격증은 많은데 요거는 이제 GD&T 그러니까 기아공차 관련된 특화된 그리고 또 ASME에 대한 테스트니까 요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또 테스트 센터가 또 대한민국에 있으니까요. 오콤 서티피케이션은 요거는 이제 CMM 특화된 겁니다. CMM 특화. 그러니까는 요거는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이제 독일 측정협회 자격증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도면 해석도 들어가 있고 기아공차도 들어가 있지만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3차원 측정기를 가지고 정확한 측정을 하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래서 ASME는 이제 도면 해석,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측정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오콤 같은 경우는 독일 측정협회. 이것도 레벨이 있죠. 트레이닝 콘텐츠.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레벨 1, 요건 기초 과정. 레벨 2는 이제 프로덕션 실무자들. GD&T는 이제 기아공차 레벨. 요건 레벨 2보다 높은. 그리고 서피스 메트롤로지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오콤도 괜찮은 건데, 오콤도 괜찮고, 저는 이제 레벨 2까지, 저 자이스에 근무할 때 레벨 2까지 했고, 자이스 직원들은 아마 이까지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GD&T 하고 레벨 3는 이것도 트레이너 자격증이 있어서 지금 요 트레이너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아직도 계시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요 GD&T 요거는 이제 기아공차 특화. 요거는 자이스에서 제공을 하죠. 예, 자이스에서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CMM 관련된 품질 관련된 자격증은 이렇게 오콤하고
ASME하고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표준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영어라서, 그러니까는 기아공차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알아야 되는 게 있지만은, 요게 또 ISO하고 ASME하고 좀 달라요. 약간 ASME는 조립이 돼야 되는 조건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MMC 최대 실체 조건하고 최소 실체 조건하고 이거를 거의 모든 컨셉에 다 씁니다. 네. 어중간한 부분은 없어요. 얘가 조립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를 좀 실무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목급 테스트 30점 받아놓고, 아, 너무 잘난 척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12월 달에 한번 테크놀로지스트를 보고 내년 초에 시니어를 봐서 좀 통과를 하면 유튜브 콘텐츠도 이런 거를 좀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렇게 제 계획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찍사TV였습니다.